안녕하세요, 보라예요. 오늘은 자켓과 슬립 원피스가 하나로 되어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여러분께서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 다양한 코디를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재밌게 보시죠. 스타트. 첫 번째 제품은 이제 슬립 원피스 단독으로 입은 그런 착장입니다. 이 원피스는 폴리 소재로 되어 있고요. 중간 두께의 그런 두께감을 가져 있고, 속치마는 없습니다. 근데 거의 비치지 않고요. 또 아무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뒤에 끈이 있습니다. 그리고, 무릎 중간쯤 오는 그런 기장감에 뒤에 지퍼가 또별 수가 있고요. 쪼리 스타일의 신발을 한번 같이 신어서 시원한 느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지금 자켓을 보여드리는데 숏 가디건이고요. 단추는 제천으로 되어 있는 콩단추 스타일의 그런 자켓이 되겠습니다. 너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적당한 숏 기장에 아주 편한 자켓이고요.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어디 하나 걸리는 부분이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스커트 자켓 세트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슬립 원피스를 가지고 코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제품은 레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셋업으로 한번 코디를 해보았습니다. 빨간 가방을 또 같이 메고 있고요.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샀던 그런 제품이에요. 근데 같이 구멍이 나서 입으면 굉장히 편안하고요. 또두 번째 코디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그냥 일반 가디건을 매치해 보았습니다. 세 번째는 요즘에 뜨개질 느낌, 코바늘 뜨개질 느낌의 그런 가디건을 빨간 가방이랑 같이 메어봤는데요. 이것도 귀여운 코디가 된것 같네요. 다음은 이것도 숏 기장의 자켓인데 체크 무늬가 있는 귀여운 느낌의 좀 짧은 가디건을 매치해 보았습니다. 이번에는 단한 느낌의 푸른색의 가디건, 좀 길이가 긴 가디건과 같이 매치해 보았는데요. 여러분, 오늘은 어떠셨는지요? 여러분,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